네, 이슈 픽업 시간입니다.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부터 화요일까지는 이 이슈 픽업 시간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은 매크로 이슈를 짚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죠. 금리 인상기, 금리 정상화 과정입니다. 이전 같으면 저희가 바로미터가 있으니까 뭔가 확신이 있을 텐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유가라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위축되지 않나 싶은데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방송인 짐 크래머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 연착륙 어렵다. 이 유가 수준은 연준에게 악몽과도 같을 것이다. 유가 올라갈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도 올라간다. 이렇게 따가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유가의 고공행진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악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들이 연이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긴장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세계은행에 이어서 OECD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넘게 하향 조정을 했고요. 스리랑카는 이 유가 고공행진 그리고 식료품 고공행진 이 영향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디폴트에 돌입했고 지금 IMF와 파키스탄 등 여러 신흥국도 지금 논의를 하면서 디폴트 초입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악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팬데믹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지표는 매달 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센티멘트 인덱스를 보시면 코로나 직후가 마이너스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발표된 기준이 마이너스 21. 그 팬데믹 그 상황보다 더욱더 위축된 심리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심리가 위축되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모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상단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이만큼 뚝 떨어지다가 반등은 계속 약합니다. 낙폭 과대주도 올라오곤 있지만 힘이 약하고요. 미국에서도 원자재, 이 유틸리티 쪽으로만 반등세가 좀 나오면서 힘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기계 운송, 화학 조선, 이쪽이 선박, 나머지 탄력은 전반적으로 약하면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아있는 악재, 리스크, 변수라고 한다면 FOMC 의사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FOMC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그 점도표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 유럽중앙은행 모두 지금 다 긴축으로 선회한 상황입니다. 자, 돈의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우리는 버티면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자, 경제계의 스타와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홍춘욱 대표와 함께 냉철한 시장 분석 그리고 여기에서 해결책도 함께 모색해보죠.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들 이 시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지금 상황도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츠고 인베스트먼트 홍춘욱 대표와 지금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아하 하고 고개를 정말 많이 끄덕였는데 이게 쉽게 정말 설명을 많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 여기서도 솔루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큰 그림에서부터 저희 좁혀가 볼게요, 박사님.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아야 되는 자리 같습니다. 일단 1분기가 선전을 해줬지만 아, 앞으로에 대한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가 2.7%. 네. 높지 않은 것 같았는데 너무 높아 보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박사님 저희 출발을 해볼게요. 네,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일단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속. 예, 그 약속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장률 통계를 보면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게 네. 기업들의 투자가 너무나 부진했어요. 그래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4% 정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5%랑 6% 정도가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가 줄어드는 시기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불안감이 되게 클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저 과연 저렇게까지 설비 투자가 줄어들 일이었나, 건설 투자가 줄어들 일이었나 눈에 싶은데 눈에 띄게 건설 투자, 설비 투자 항목이 줄어들었네요. 예,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줄어든 이유는 결국 3월에 있었던 이제 대선, 그리고 6월에 있었던 우리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첫 번째였을 거고요. 네. 여기다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 회장님들이 한 6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아,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약속이 지켜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반기, 이 수치 하반기에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죠. 오, 높아질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건 뭐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건설 투자인데 건설 투자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역시 또 불확실성, 특히 최근에 둔촌 주공 사태 이런 걸 보더라도 네. 공격적으로 수주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그렇죠.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완화하든가 또는 우리 곧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이제 250만 호 주택 공급. 아, 그러면 이번 달이 약간 분기점 역할을 하겠네요. 사실은 이 정책적 모멘텀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 기다린 게 지방선거 끝나고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어느 정도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이 수치들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시작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다 네.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나 이게 모두 다 또 고용이랑 굉장히 연관을 많이 맺고 있는 분야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 결국 또 소비를 결정하는 지표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이쪽에서 얼마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250만 호 대책을 뭐랄까요? 이렇게 구체성 있고 실천 가능성이 있는 아하. 그런 정책이 나오느냐가 이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60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라는 게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인데 거의 우리나라 1년 GDP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언제 집행할 거냐? 아, 그것도 관건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출은 버팀목 역할을 해준 1분기였고 결국은 이제 기대할 건 투자, 여기에서 고용까지 연결이 되면서 고용에 따른 또 소비 촉진, 이렇게까지 선순환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또 리오픈 이슈도 있고. 아, 근데 이게 그렇군요. 이제 다 뭐랄까요? 좀 밀물을 타려면. 아, 예. 이게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그 흐름을 타려면 그렇습니다. 딱 뭔가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숫자가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조금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금융시장이 이렇게 또 믿지 못하는 면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투자는 말씀해 주지 약속이잖아요. 아. 그래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시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뭐 오일 쇼크급의 충격이 온다? 뭐 이전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더 무게감을 둬야 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현 유가 정도에서만 유지가 돼주면 사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항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한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유가는 좀 오르기 시작했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유가 상승률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게 우리의 기대고 또 희망인데 그 희망 속에서 이제 아까 우리 정부 정책 또는 기업들의 어떤 대응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석유 가스 산업의 고용을 보여주는데 한때 뭐 한 20만 명 이상씩 고용하던 데가 10만 명까지 고용이 줄었다가 이제 지금 좀 회복되고 있는 게 저 그림의 파란 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물으면 결국 코로나 팬데믹 때 국제유가 마이너스 30불 갔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가물가물하려고 2년 전이죠. 해요. 네. 2년 전이죠. 너무 그때 너무 마이너스였다가 이러니까 고공행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든 러시아산 석유 생산 물량이 이제 하루에 유럽으로 가는 게 대략 얼마 정도 갔었냐면 한 300만 배럴 정도 갔는데 저 물량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데는 미국 셰일 오일이랑 사우디밖에 없는데. 미국 고용 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힘을 쓴다 이런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오펙이 뭐 60만 배럴, 하루 60만 배럴을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급등세들이 왜 진정되지 않나 하면 결국 러시아산 저 석유 생산 물량들을 받아줄 때는 오펙밖에 없는데 오펙은
뭐 생색만 낸 것 같고. 아,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 내밀었던 카드 중에 하나가 전략 비축류잖아요. 이거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단기 효과는 잠깐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장기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아, 유가를 더 올리는 그런 결국은 역할을. 결국은 다시 재고에 사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건 보충을 해야 되는 기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쓰려면 쉐일 오일 생산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도 뭐 완전히 줄어버린 상태에서 앱슨 모바일을 비롯한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어떤 뭐 이런 투자나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면 전부 그 돈이 생기고 이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 거를 그걸 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쓰고 있지 투자는 거의 안 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찾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엑소모빌과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까지 다시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는 논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박사님은 이렇게 고유가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연내 네. 뭐 아주 우리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도 하반기 그것도 한 3분기 이후나 돼야 유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그건 우리가 쉐일 오일에 달려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쉐일 오일이 기적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고용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늘 수도 있잖아요. 박사님 너무 조금 마음이 아픈 게 다 믿어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뭐 국내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정말 단행이 되고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쉐일 오일 쪽에서의 뭔가의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와야지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물가 연동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고유가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면 계속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재정이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방향 하나만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 저희들 그 바이오 디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옥수수라든가 뭐 콩 이런 것들을 정제해가지고 그걸 기름으로 파는 네. 건데 이거에 대한 규제만 좀 완화해도 식량난은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아, 식량난까지 해결이 되나요? 그렇죠. 그만큼 물량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더 나가서 쉐일 오일 생산에 지금 아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정부가 아, 몇 년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 주겠다. 예, 뭐 그런 정책을 펼치면 아마 유가는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가? 그렇지 왜 않죠. 왜 못하는 걸까요, 박사님? 일단 2021년 그 취임하시면서 작년 취임하시면서 2050년 넷제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28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채굴을 시작해서 28년 안에 모든 비용을 다 뽑고 이것도 원상 복구까지 시키는 비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이야 유가가 좋으니까 계속 우리가 베팅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20년 좋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불확실한 투자는 싫다. 주주들도 투자를 싫어해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중인다라면 이걸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정부 정책인데 지금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맨친 그 상원의원의 뭐 그분이 거의 황제잖아요. 그렇죠. 미국 상원의 지금 황제죠. 경제, 예, 경제, 미국 상원의 그렇죠. 황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자당 의원조차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상을 못하고 타협을 못 이뤄내면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일단 미국의 쉐일 오일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수익성이 나서 좀 생산을 늘리는 정도의 완만한 상승.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EIA가 전망한 레벨에 따르면 내년 초나 돼야 2019년에 역사상 최고치의 생산량을 회복할 거라는 게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진정한 대리라고 기대하고 싶지만 일단 하반기라고 이야기하면 3분기는 좀 지나야 되지 않냐. 벌써 아직 4달 남았으니까. 꽤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희망 고문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연준이 약간 홀로 있는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FOMC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저희가 이에 대한 전략 고민을 함께 해보면 뭐 옐런 장관이 미국이 용인하기 힘든 이 인플레이션 수준에 달했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 뭐 지난달에 파월 의장은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 상황이라서요. 연준이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조심스럽게 저희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 예. 이게 이제 점도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네. 아, 예. 6, 9, 12 그러니까 분기 말에 열리는 연준의 정례 회의 FOMC에서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가 핵심인데요. 네. 2022년 경제 전망이 지난해 연말에 했을 때 4%였는데 올해 3월에 2.8%였고 아마
이번 달 말에 발표되면 2% 초반이거나 1% 후반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물가 전망은 작년 연말에는 2.7을 예상했는데 3월에는 4.1이고 아마 이번에는 5% 이상이겠죠. 와. 네, 이게 왜 이렇게 틀렸냐. 왜 이렇게 틀린 건가요? 전쟁이죠, 뭐. 아. 예, 그러니까 뭐 전쟁 사실은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 누구도 이 이슈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예, 게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음모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유태인이 있고 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연준이 이렇게 처절하게 패한 거죠. 아.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왜 연준이 이렇게 실패했는가 생각하면 결국 정치 문제를 생각 못한 거죠. 아,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셰일 오일 생산 촉진을 위한 어떤 정책을 못 펼칠지도 몰랐던 거고 또 사우디랑 관계가 이렇게까지 또 병목에 있을지도 예측 못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또 중국이 상하이 베이징을 봉쇄하면서 네. 전세 공급 사슬망에 또 충격을 되게 많이 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유가도 급등했지만 중고차 값이 그렇게 급등하다가 하락세로 좀 돌아서나 싶었는데 네. 지난달 다시 올랐던 게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미 연준은 일단 전망이 틀렸는데 그 틀린 이유가 전쟁 때문이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질 줄 모르고 아 이제 인플레 피크 쳐요.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혼나고 있는 중인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이 전망이 틀리고 그 뒤에 호되게 혼나고 정치적인 압박감을 느낄 때는 과격하게 행동하죠. 네, 그래서 이번 뭐 0.5% 금리 네.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고 네. 점도표에서 이제 장기 전망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 장기 전망을 지난번에는 얼마를 했냐면 2.5%를 봤거든요. 그러면 뭐 2.5%면 지금 1%니까 이번에 금리 6, 7월에 두 번 올리고 나면 사실 50bp밖에 안 남은 거니까 이제 다 왔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또 올릴 수도 있는 게 그거에 대한 경계감을 지금 벌써부터 시장이 먼저 예 반영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파월이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주면서 호흡을 해야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아 뭐 이제 제일 좋은 건 네. 이제 편하게 네. 예 아직 이제 중간사 그만뒀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자면 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에 100bp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 번에 화끈하게 예. 옮기고 그리고 차라리 넘어가자. 7월에 쉬면 훨씬 시장이 좋겠죠. 아, 예, 지금 이 파월이 아직도 초보 티를 내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가 2018년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실패했고 올해도 또 실패한 게 물론 2020년은 잘했고요. 근데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올해 3월에 금리를 0.25% 올릴 게 아니라 그때 한 0.5%나 0.75% 올리던가 아니면 지난 5월에 올릴 때 0.5가 아니라 0.75나 1%를 올리고 시장이 차라리 자신이 인플레 파이터라는 걸 밝혀주고 시장을 한번 죄송합니다 박살을 낸 다음에 오히려 이번에 쉬었다면 회복력을. 예 이번에 쉬었다면 금융시장이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지 않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정치적으로도 하기 힘든 위치가 아닐까 뭐 싶긴 해요. 연임했잖아요. 아,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아 그러니까 근데 아쉽긴 하지만 선택지는 너무 한정적인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금 조금씩 시원하게는 힘들. 예, 시원하게 하면 네. 오히려 호재인데 힘들다. 예, 0.5%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저는 좀 실망하지 않겠는가. 아직 그래서 답이 안 보이는. 그래서 그럼, 점도표가 오히려 네. 0.5%는 기정사실이니까 점도표의 변화가 3%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점도표가 나오면 시장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2.5%라는 기존 점도표 장기 전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 금리 인상 여부, 몇 BP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한번 저가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도 될 수 있는 거죠. 좀 애매한 게 우리 주식시장은 정말 지금도 저평가? 정말 많이 흔들린 상황? 오늘 다시 한번 3주 만에 2600선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라왔다가 뚝 떨어져야 사실은 거기서 저가 매수세다 지금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가기엔 지금 좀 바닥이 안 잡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아이고 하면서 좀 바라보실 것 같거든요. 박사님의 시장 보는 뷰가 궁금합니다. 예, 뭐 한 여기서 한 10% 빠지면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평가가 약간 된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향후 12개월 이익 전망을 기준으로 한 포워드 PER인데 5월 말 기준 9.5배 정도. 그러니까 오늘 빠진 것까지 하면 이제 9배 초반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 역사적 평균이 한 11배 정도, 10.9배 정도니까 그 비율을 생각하면 지금 20%까지는 아직 안 된 그런 정도의 하락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5배 근처일 때가 최고 좋은 시기인데 그까지 아니더라도 한 8배, 7배 정도가 됐을 때는 정말 저가 매수할 만하고요.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PBR 밴드인데 이건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거는 또 0.8배 인근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네. 게 그림에 나오는데 지금이 이제 1배, 이제 오늘은 0.98배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레벨이라는 건 이제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둘 다 다 PR, PBR 모두 한 10에서 15% 정도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자니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그 하락이 나오는 장세에서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시면 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뭐 요 정도면 바닥이 아닌가 싶을 때 한 번 더 빠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절 매매나 반대 매매를 유발시키고 네. 올라간 경우가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 말고 사실은 이 저번 하락장 때가 반대 매매가 너무 많이 나온 시점이라서 지난번 하락 때에는 많이 그렇게 반대 매매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분석도 있는데 네, 그래서 걱정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신용이 뭐 줄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 많이 남아있고 미국도 마진 대합 통계 이런 것들 보면 거기도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네. 많이 하시니까 거기도 살펴보니까 아직 그렇게 부채가 예전 역사적 저점만큼 부채가 줄진 않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바닥권 근접은 했다. 근데 진바닥 확인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 없는 그런 장이니까 누구도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 힘이 없는 게 아니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좀 진정시킬 만한 미국 쪽에서의 쉐일오일 생산량의 증가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럼 어느 정도 라인이면 진정이란 단어를 이제 쓸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차트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볼까요, 예, 예. 이 밴드 하루의 볼까요? 생산량입니다. 이 앞에 자료. 예, 지금 앞에 제가 생산량 한번 저희 예, 직접 예, 볼게요. 미국 석유 생산량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앞장입니다. 네. 네. 일단 예, 미국 석유 생산량 보시면 예, 거의 역사적 피크 레벨에서 비해서 지금 보면 조금 덜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회복하면 그러니까 저 하루 생산량을 저 정도 레벨까지만 회복해 줄 수만 있으면 그 러시아산 석유 수출 금수의 충격을 거의 흡수해 줄 수 있잖아요. 아, 그 정도면 흡수가 가능하다는 예, 예, 거죠? 그렇죠. 뭐 그만큼 미국 생산량이 많아요.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보다 많네요. 엄청나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1,500만 배럴 정도 지금 나오는데요. 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 레벨까지만 회복돼 준다라면 충분히 유가 안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박의 완화가 될 텐데 올라오는 게 너무 더디죠. 끝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지금 문제인 거죠. 잡음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장에서도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이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시는 상황에서는 뭔가 상실감만 남는 상황일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러면 지금 깔끔하게 기회를 줄 때마다 그냥 떠날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변동성 장세에서도 흐름을 탈 수 있나요? 그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금 살 때 사세요. 연기금 살 때? 예, 세 달째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연기금이 사실은 지수 때문에 사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2, 3, 4월부터 이제 돌아섰어요. 네. 물론 아직 적극적 매수는 아니고요. 약간 사는 정도에 불과해요. 팔 때는 30조씩 팔다가 살 때는 한 달 몇천억씩 사고 그러는 게 아직은 현실이긴 한데 네. 아무튼 간에 네 달, 세 달 연속 지금 국민연금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국민연금 판단할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여기가 매매 잘하는 곳이잖아요. 요즘 실망하신 분들도 박사님 조금 많아요. 아니요. 여기 매매 엄청 잘해요. 제가 거기 출신이라 그러긴 한데. 아니 뭔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박사님.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300포인트 갈 때 국민연금이 한 30조를 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돈을 들고 지금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급등도 하고 하락도 하지만 충분히 하락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었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레벨로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도망가기보다는 도망가는 건 늦었고요. 정말 약간 냉철하셨어요. 아니 뭐 고점에서 800포인트 빠졌는데 네, 여기서 뭐 도망가서 여기서 도망가서 뭐 얼마를 더 손실을 줄이겠어요. 그보다 이게 너무 옥석 구분 없이 빠졌다 싶은 여기도 지금 종목들 나오고 있지만 환율이 지금 1,280원, 70원까지 가면 환율 100원당 이익이 몇십조씩 늘어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인데도 저렇게 네. 빠지는 건 결국 시장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외국인 매도에 반대 매매 나오는 것 때문에 적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희망이 아직 수개월 내에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다음 달이 바닥이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도 좀 죄송합니다. 미적미적거리고
국제 원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팩터인 미국산 셰일오일 생산도 아직은 조금 생산 증가가 안 보이는데 그게 대략 우리가 그냥 워스트로 보면 올해 연말 정도나 네. 내년 초에는 돌아서는 게 보인다면 아 너무 먼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가 저는 그냥 분할 매수 시기이고 이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섣불어 예, 지금도 나오는 것처럼 네. 외국인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팔고 있으니까 저 매는 두둑에 맞을 수밖에 없는데 저 매를 맞고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야 이익이 좋아져요. 아 너무 많이 기다림의 시간을 저희가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연금이 세 달째 사기 시작했으니까 네. 연금이 저런 식으로 꾸준히 바닥에서 저가 매수 나선 다음에 시장이 그 뒤에 또 엄청나게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그런 건 또 잘 본 적 없다. 그러니까 바닥 레벨이다 그러나 아직 모멘텀이 안 보이니 조금 힘든 장은 이어진다 정도가 저희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기금을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저희 바닥이 진짜 왔을 때 또 한번 저희 지금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저희 꾸준히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홍춘욱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